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차단을 위해 멧돼지를 무제한 포획할 수 있는 광역 수렵장이 운영됩니다. 강원도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한 접경 지역 이남의 다섯 개 시군인 횡성, 평창, 홍천, 강릉, 양양에 오는 12월 14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광역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 기간 야생 멧돼지 포획은 무제한으로 포획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아프리카 돼지 열병 차단을 위해 접경적 시위군에서 활동하는 엽사는 이번 수렵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